고물가 고금리의 경기 한파에 기업도 개인도 지갑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연말만큼은 활발하게 이뤄지던 봉사와 후원마저 크게 줄어서 취약계층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구세군 종소리가 울립니다. 휠체어 탄 불편함도 조그만 정성을 나누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던 발길을 돌려 온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거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대구 도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45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80도가 넘었는데 나눔 열기가 절반으로 식었습니다. 금리, 물가, 환율, 부동산 악재 등으로 인해서 기업 기부와 고액 기부가 줄어든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될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구의 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모여 메주를 빚고 있습니다. 이걸로 직접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담가서 더 힘들게 겨울을 나는 이웃들과 매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후원도 봉사자도 눈에 띄게 줄어서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작아졌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800세대 정도를 돌보고 있는데 또 며칠 있으면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그분들한테 작은 따뜻한 뭐 사랑이라도 나눔을 해야 되는데 자칫 이런 온정이 얼어붙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고. 고물가 고금리로 어느 해보다 주머니 사정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